네, 오늘도 뉴픽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아주 청량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청량 썸머돌 이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작년 9월에 데뷔를 해서 이제 곧 있으면 데뷔 1주년이더라고요. 네. 예, 일단 데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기분 어때요? 되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저희가 앨범도 미니 앨범 3집까지 내고 그렇죠. 이제 팬미팅도 했고 이제 아시아 투어도 했고 이제 시상식에서 상까지 저희가 받아봤는데 야. 이제 항상 함께 달려준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기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까지 정말 이 각국의 팬분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투어 다녀보면서 어땠어요? 어플 같은 걸로만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말도 쉽게 통하지 않는데 그 음악으로 좀 하나가 된다는 부분에서 너무 되게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행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맛있는 음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나는 이런 음식이 좀 맛있더라. 또 먹고 싶다. 뭐 이런 음식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는 일본에만 가면 야끼니코를 진짜 무조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야끼니코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 야끼니코 네. 추천. 방콕에 갔었는데 망고밥이랑 그 파인애플에 볶음밥이 들어있었는데 망고밥이요? 네, 망고랑 밥이랑 연유랑 섞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한번 하셨는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망고밥 네. 예상치 못한 음식인데 만약에 가서 드셨는데 맛이 없으면 네. 이제 저를 가셔도 컴플레인 해주세요. 네. 다시 불러주시면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카야 토스트가 진짜 이 반응 뭐야? 진짜 바삭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괴물신인 이분이요, 이 아시아 투어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3주 동안 8개의 도시를 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3주 동안 8개 도시면은 진짜 많은 거잖아요. 네. 혹시 어떤 모습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번 3집에 Bad Love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네. 영어 버전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어 버전 Bad Love를 한 번도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미주 투어를 돌면서 영어 버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영어 버전을 실물로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메리카 투어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제가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딥토킹을 앞두고 있는데 간단히 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죠, 좋죠. 아이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개인기 시간입니다. 큐브를 맞출 건데요. 예. 큐브를 맞추는데 그냥 맞추지 않습니다. 그럼요. 방금 생각해낸 건데 네. 말을 걸어주세요. 제가 그 대답을 다 하면서 큐브를 맞춰보겠습니다. 몇 초 안에 하실 거예요? 20초 정도로. 20초? 20초? 20초도 짧아요. 예. 그런가요? 그럼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예, 20초 안에 근데 못하면 이제 개인기 실패예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형현이 형 오늘 뭐 먹을까요? 나? 삼겹살 먹을까? 빨라. 두 번째, 세 번째. 잠깐만, 실패했어.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최고기록이 몇 초예요?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나 최고기록 7초. 7초? 와. 엠베 사랑해. 형현이 형. 와! 이거 진짜 인정. 네, 여러분 말을 오케이. 걸면서 했는데도 큐브 맞추기를 13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누가 개인기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다시. 네. 뭐예요? 제가 랩을 하겠습니다. 네. 네. 비트 주시죠. 네. 헤이. 요. 올라가자 top baby make me feel so higher 우린 나도 top 널 불러 till I die 짧은 나의 running game we'll just make it popping 이제 우리 이름 다시 설치하는 타이밍 yeah, who that who that if you double MV 저는 근데 그게 this is 4TV 지금 뮤비 픽 안에서 너의 뮤픽 찾아서 괜찮은 애 골라보고 trial or click yo yo 가사에 막 뉴픽까지 넣어주시고 네, 뉴픽이랑 뉴픽을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한 명만
실패를 했잖아요. 네. 자. 네. 한 명만 실패를. 자, 마지막 한 명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전문가! 네! 일단, 저희가 이 깔라만 씨 용액과 레몬을 한번 지금 보시면요. 두 가지잖아요. 네. 조금 더 연한 게 있고, 네. 점점 이렇게 셔지는 건데, 한번 연한 것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과자랑 같이 먹어도 손색 없어? 그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완전 과자랑 같이 먹어도 그냥 진짜 평소에 뭐 목마를 좀 끝난 건데 아 이거 그냥 맛있는 거다. 어 그래요?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맛있어요 진짜. 이 다음에 한번 먹어볼까? 예, 2단계. 오. 아 이것도 괜찮은데? 진짜요? 어 다른 멤버도 한번 이거 괜찮은 거야 한번 먹어보세요. 네 저요? 어 괜찮네? 어? 한번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야 그냥 먹어보면 어떡해? 어 먹었어. 오, 잘 먹는다. 나 레몬은 절대 못 먹어. 레몬이 제일 싫을 것 같아. 이제 표정 하나가 없는데요? 야, 안 싫은 거 아니야, 이거? 다 잡아 먹어봐요. 왜 손을 왜 그래, 손을 왜 그래? 나 보지 마주셔. 예. 나 이미 한 번 전과가 있어. 이걸 먹었는데. 아! 나도 하나 먹어보고 싶어. 한번 먹어봐. 아! 진짜 큰일 나요. 윤서 씨 드셨나요, 레몬? 아, 한번 드셔보세요. 한 조각 드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요? 자, 한 조각 하나 드셔보세요. 아, 한 조각! 아, 아, 먹었어. 먹으면 돼, 이거? 신 거 싫어하시는 거. 제가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신 게 맞고. 우는 분들이 이렇게 다들 한 명씩 나타나면서 이 개인기는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개성 가득한 개인기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좀 이렇게 한 명 한 명 개성이 다 다른지 정말 육각형 올라운더답게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좀 몸이 다 풀리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몸이 다 풀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이 이제 Better Love였는데 이건 또 어떤 곡이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인 Better Love은 이분만의 저돌적인 사랑 방식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그런 곡인데요. 되게 이번 여름에도 또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 저희가 뮤비를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가지고 네.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제주도여가지고 엄청 뮤직비디오도 되게 청량하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긴 했거든요. 뮤비 자체가 어떤 컨셉이에요? 복싱을 소재로 해서 더욱더 이 저희 청춘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 복싱을 배웠어요. 뮤비 촬영 전날에. 전부 다요? 네. 네. 헉, 진짜요? 네. 와, 아니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복싱 레슨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이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럼 막 배우면서 아, 이 친구는 진짜 소질이 있더라 아니면 아, 나는 진짜 소질이 있더라 혹시 이런 멤버 있었어요? 저는 지우가 네. 와, 이번에 뮤비를 복싱 컨셉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혼자 막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혼자서요? 주차장에서. 진짜 당했어요. 태도 복싱을 막 하더라고. 하는데 약간 좀 엉성하게 나오면 보시는 분들도 몰입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잘 나왔잖아요. 잘은 그러니까 잘 나오긴 했는데 잘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네. 잘한 건 아닙니다. 지우 씨가 굉장히 폼이 좋았다라고 하니까 또 한번 보여주세요. 와, 예. 바로 일어서시네요. 예. 와, 준비했다는 자신감 듯이. 미쳤다. 폼 미쳤다. 감사합니다. 저 잘 못해요,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귀여워.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